누군가와 접촉하면 안 되는 시대, 비접촉의 굴레가 우리 삶의 모든 자유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니고요. 제1차 비대면 혁명의 시대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언택트 시대의 사회경제적 의미의 핵심, 방역과 경제생활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백신이 아닐까 생각하는. 역사를 돌아다 보면 비슷한 위기들이 많이 닥쳤거든요. 그 비슷한 위기 속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제가 잘 이해하면 지금의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코로나 지금 언택트 시대에 배달 또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언택트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더 촉발됐고요. 주문이나 결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소화를 한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던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저희들의 투자와 혁신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MD랑 유튜브 쪽 인플루언서 마케팅하는 A랑 같이 결합했을 때 갑자기 인플루언서 공구 상품이 나와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에이전시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한번 성공한 모델을 수십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